자, 그리고 2학년 이과죠. 바로 Hour of Darkness라고 하는 그 점자 체계에 관한 글이에요. 난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거 이제 구리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를 이제 저번 걸쭉 살펴보면은 주제로 적절한 것은 어법상 틀린 것은 그다음에 접속사 문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뭐 빈칸 문제도 있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알맞은 말 설명 내용상 일치하는 것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두 문제 그다음에 빈칸 어법 내용 일치 그리고 접속사 그다음에 낱말 계속 문맥상 맞는 낱말 고르는 게 벌써 세 문제씩이나 있네요. 그다음에 가르치는 대상 다른 것 내용이 일치 순서 문제 어법 문제 내용이 일치 대상과 나머지 4과 다른 하나 여기까지가 객관식이고 그다음에 보면은 서술형 역시 서술형은 그리고는 알고 있죠 그죠? 예, 이 뭐죠? 그거 이렇게 단어 배열 이렇게 해주고 이거 문맥상 알맞은 어법으로 고쳐서 쓰시오 요거 네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선 주제 문제는 아쉽게도 여기 그 보기가 영어로 주어진다는 거 이거 대비할 수 있겠고요. 어법 그다음에 접속사 그다음에 위치 넣는 거 들어갈 위치 그다음 뭐 내용 문제 그다음에 낱말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그다음에 뭐 가끔 빈칸 있는데 빈칸이 여기 교과서 빈칸이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밑줄 이렇게 딱 쳐놓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닌 거 알죠? 그냥 여기 있는 걸좀 변형해서 뭐 쓰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뭐 대상, 요렇게. 요 정도만 아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스토리 오브 루이스 브래리엘. Louis Braille was reading at school for the blind in Paris when he first heard about Captain Barbier's reading system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선 이게 주인공이고요. 어려요. 예, 여기 뭐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15살로 나와 있죠, 그죠? Was reading. B 플러스 ing인데 was 과거 있죠? 과거 진행이겠다. 과거 진행. 뭐 하고 있다에다가 하고 있었다 넣어서 살고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live는 그래서 살다 존재에 관한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형식입니다. 일형식이란 말은 그 뒤가 부사가 나온다는 거겠죠? at school 학교에서 살고 있었어요. for the blind라고 돼 있어요. the blind라고 나와 있네요. blind 자체가 눈먼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the blind라 그러면은 눈먼 사람들 the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다. 이것 좀 아셔야죠. 복수명사. 눈먼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눈먼 사람들을 위한 in Paris. 파리에 있는 입니다. When he first heard about Captain Barbara's reading system 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 그는 당연히 루이스 브라리엘이에요. 들었대요. 캡틴 바브레스 리딩 시스템에 대해서 들었을 때 걔는 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됐죠? That system. 오, 요건 뭐죠? 그렇지. 삽입이죠? 삽입이라서 문장 처음으로 빼시면 이게 PP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분사 구문이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콜링하고 콜드 나오면 무조건 콜든 거는 아마 나한테 배운 사람이면 다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콜드. 그래서 분리 때 때문에 면서 소노그래프라고 불리면서 that system.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걸 나타내는 게 얘랑 캡틴 바비러스 리딩 시스템이랑 그 시스템이랑 소노그래프라고 하는 요세 가지가 같은 걸 뜻합니다. 됐죠? 자, 소노그래프의 특징 나온다. 사용해요. 1번 dots and dashes. 여기 대시 잘못해서 돌진이라고 하지 마시고 대시는 요 문장 구조를 이 문장 기호를 보고 대시라고 해요. 닷은 점이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첫 번째 알아두시고 to stand for sound. 자, stand for 하면 지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이제 나타내다. 상징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뭘 상징하기 위해서 sound 소리. 그죠? 자, 소리를 상징하기 위해서 요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캡틴 발비어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츠와 내쉬를 사용하고 소리를 나타내기 위한 글이다. 즉 발음 기호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발음 기호를 여기 점과 대시를 사용해서 나타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루이스는 run the system eagerly. 그 시스템 얘도 역시 똑같은 거, 시스템인 거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또 4번이라 써줄까요? 1번, 2번, 3번, 4번. eagerly 열심히 배웠어요. 하지만 he was soon disappointed. 자, he는 당연히 루이스 브랄리엘. disappointed는 실망한 이란 뜻인데 이거는 B+PP 수동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감정동사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자, 감정동사는 사람이면 ed, 사물이면 ing, 됐죠? It took too long to us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it은 뭐 선생님 it이 나왔으니까 이게 진주어 가주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뒤에 시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인칭 주어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비인칭 주어, 해석하지 않는 주어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Take too long,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to 부정사 용법이 앞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뭐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세 번째 특징이야. 세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 점과 대시를 사용한다. 두 번째 발음 끼우다. 세 번째는 사용하기에 너무 길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 그것은 no spelling, 스펠링이 없어요. 즉 그러니까 알파벳이 없다는 뜻이죠, 그죠? or punctuation, 구두점. 구두점 마침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쉼표, 땡땡 뭐 이런 거 다 없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네 번째 특징이겠죠? 스펠링이 없고 구두점이 없다는 거. 이게 바로 그 캡틴 바브레스의 리딩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결심했죠? 뭐라고? He himself could create a better system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he himself, 이거 좀 조심합시다. he가 주어인데 그 뒤에 나온 self, 이걸 뭐 제기대명사라고는 하는데 제기대명사는 항상 저걸 아셔야 되죠. 뭐가 그 목적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는지, 그거에 따라서 목적으로 쓰면은 스스로 라고 해석이 되고 강조를 위해서 쓰면 바로 라고 해석이 되는데, 아 사실 뭐 이거 고등학교에서는 차이 알아도 그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imself는 뭐 여기 명사 뒤에 있기 때문에 강조겠죠. 바로라고 해석해주는 게 가장 좋고, 뭐 스스로라고 해도 똑같아요. 예, 사실은 could create better system,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결심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었고요. 실제로 나올 만한 거는 아까 말했지만 캡틴 발비어스의 리딩 시스템의 특징하고 여기 he가 되게 많은데 he가 대부분 지금 여기서는 루이스 브랄리엘이에요. 아니라는 거는 캡틴 발비어스 이 정도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순서라든지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visions of dots and more dots danced in Louis's hea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동사고 이만큼이 주어야, 그죠? 주어가 비전스예요. 비전 뭐 미래란 뜻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뜻도 있는데 상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상상, 상상, 뭐의 상상? dots, 점들, 그리고 more dots, 더 많은 점들. 아,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지? 더 찍어볼까?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상상이 댄스드, 춤추고 있었대요. 어디에서? 루이스의 머리에서. 저 루이스 머리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즉,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점을 가지고 열심히 머리를 굴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죠? 자, he, 당연히 루이스겠죠? 는 wanted to simplify. 자, 요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어 문제는 역시 simplify죠, 그죠? 자, 그래서 단어 문제 우리 네 문제나 나온 거 아까 봤어요. 꼭 조심해야 돼. 간단화하다죠. 여기 5 붙으면 화하다고, 심플이 단순한, 단순화하기를 원했어요. 캡틴 발버스 시스템, 즉 이 발음 기호로 써있는 시스템을 간단화하고 싶었어요. 자, so that 붙어있으면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자, each dot symbol could be read with quick touch of the fing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문법 좀 조심합시다. each가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문법은 뭐다? 그 뒤에 단수명사가 온다는 거죠. s 안 붙는다. 자, could be read. 자, b 플러스 pp죠. 이거 read, read, read라서 설마 막 이 지랄은 안 하겠지. 예, 이건 안 됩니다. 됐죠? 예, be read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with quick touch, 빠른 터치와 함께 of finger, 손가락의 빠른 터치와 함께 읽혀질 수 있다. 그쵸? 여기까지 보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simplify,
간단화하기를 원했다 라고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저기 뭐지? 캡틴 바버스 리딩 시스템은 손가락으로 빠른 터치로는 읽을 수 없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요 정도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볼게요. These days were filled with classes and school activities.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be filled with 요 표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be full of 뭐뭐로 가득 찬이라는 거랑 자주 나오니까 이거 전체 헷갈리시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class and school activities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그는 실험했다. whenever he could find the time. 그죠? 그래서 그가 이 whenever는 때마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죠. 언제든지보다는 no matter when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마 네, 알 겁니다. 이렇게 더럽게 낼지도 몰라요. 조심합시다. 그죠? 그가 시간을 발견할 수 있을 때마다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실험이겠어요? 아, 이 발음교를 이렇게 나타낼까? 아니면 이렇게 나타낼까? 이렇게 나타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수업과 수업 사이에 자, weekends인데 오늘 쓴다는 거 좀 알아둘게요. 왜 오늘 쓰냐? 오는 뒤에 날짜가 나올 때 오늘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weekends는 토요일과 일요일이죠. 그죠? 이렇게 날 단위니까 오늘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외죠. at night. 우리 아침, 점심, 저녁은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이렇게 쓰는데 밤은 at night. 요거 좀 조심할게요. in the dormitory. 도미토리에서.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어차피 루이스의 특징으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해서 나오면은 이거 기숙사에 산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내용 문제 조금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When everyone else had gone to the bed and the only sound was breathing of his sleeping classmate, he would take out his stylus and pen, paper and begin to juggle dots. 자, 여기서 부사절이 여기까지로 잘못 치시는 분이 꽤 있어. 이러시면 안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왜냐면은 end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 부사절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다 치시면 안되고 여기다가 문장 끊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게 바로 그렇지. else는 위치가 어떻게 된다? thing, body, one의 경우는 else가 뒤로 간다 라고 하는 거 하나 더. had gone, 대과거죠? 대과거 시제 쓴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대과거시제라는 건 항상 과거시제가 있어야 되고 그 과거시제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the only sound was 요거 과거 먼저 잠이 들어야 그래야 숨소리가 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여기가 대과거 쓰고 과거를 쓴 겁니다. the breathing of his sleeping classmate 자고 있는 학우들의 숨소리만 있을 때가 되겠죠. 그 단 하나의 소리가 숨소리일 때 he would take up 꺼내죠? His stylus. stylus 이거 뾰족한 송곳같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nd papers. 그 다음에 이 종이를 꺼내죠. 그리고 begin. 자, 요거랑 병렬이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 쓰는 거 알고 있죠? To juggle that. 그래서 이 애들이 다 자고 나면 살며시 일어나가지고 종이랑 stylus 꺼내서 뽕뽕뽕뽕 이렇게 해놓고 아니야. 이 대시 추가 아니야. 뭐 이러고 있겠죠. 그죠? 요거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방금 봤듯이 어순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시제가 중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는 우리가 영장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would를 쓰는데 would가 것이다 또는 tenderant 도 있지만 우리가 used to 기억나나? 하곤 했다죠? 그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꺼내곤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자, often 자주 그는 does of himself 자 그는 여기 이거 그 저거 아니에요. 그 재기억적 용법 아닙니다. 이거 목적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는 그 스스로가 이렇게 졸곤 했다 이겁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쉼표인 거지. 쉼표 역시 당연히 문장 처음으로 보내면 분사 구문이 돼버린다는 거 이거 구조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왜 분사 구문이 되냐면 선생님 ing 나오고 쉼표가 분사 구문 아니에요? 맞아요. 문제는 얘야 얘 his head 분사 구문 만들 때 같은 주어를 생략을 하는 거였죠.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주어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때 때문에 면서로 해석되는 접속사만 생략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죠? 끄덕이면서 그는 그 스스로가 바로 조코라 떨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바로 그 뒤를 봤더니 여기도 쉼표 the stylus grasped in his hand as though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주어 동사 아닌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 grabs 이게 꽉 쥐다, 움켜쥐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고 PP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전치사만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즉, 이거 다음에 PP? 그럼 설마 이건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이거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아 분사구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서 그의 머리를 끄덕이는 채로 그는 그 스스로가 잠들곤 했다. 면서로 봐도 괜찮죠? 또 이거 하면서 스타일러스를 그의 손에 꽉 쥔 채로, 쥐어진 채로 또는 쥐어지면서, 쥐어질 때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잠이 들곤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얘도 분사구문이고 얘도 분사구문이라는 거. 여기가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오기 가장 좋죠. 아까 봤던 요거 그리고 요거 ing 나오고 pp가 한 문장에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상큼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봤더니 as though라는 것도 있습니다. as though는 같은 게 as if예요. as if, 가정법이죠, 가정법, 그죠? 가정법,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느낌이겠죠, 그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he wanted, 그가 원하는 것처럼이죠. 자, as if나 as though가 같으니까 이거는 둘 다 가정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것처럼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는 뜻이죠.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것처럼이죠, 그죠? in his sleep, 어떤 것처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과거시를 쓰면 현재 사실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의 잠 속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는 걸 원하는 것처럼, 그죠? 그의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의 펜을 꽉 쥐어진 채로 그는 그 스스로가 끄덕거리며 자기 그 졸곤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죠? 역시 이거는 분사구문 이렇게 더블로 나오기 때문에 역시 영작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문장에 비해서 꽤나 어려워지고 있죠, 그죠? 자, some nights. on some nights예요. 이건 웬 on이냐라고 하면은 나이츠잖아요, 그죠? 밤이죠. 밤들이에요. 그래서 밤을 밤하고 연결시키면 하루가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루 단위를 나타내는 전치사 on이 와요. 자, 그 다음에 he lost all the track of time. 자, 이게 시간을 잇다란 뜻이거든? 이게 뭔 말이야? 그렇지.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했는지 날이 새는 걸 잊어버렸다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몇몇 밤들에서는 그는 시간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지도 있고 막 그걸 했다는 거죠, 그죠? 걔는 하곤 했단 거 알죠, 이제? be sitting 역시 진행형. 앉아 있곤 했다. on the edge. edge는 끝이죠? of his 뒤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 위에 지문은 아무래도 그거 내용 문제랑 영작이랑 어법 요 정도는 꼭 알고 가실게요. 됐죠? 특히 여기는 어순 요거 좀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의 책상 나오겠네요. 뒷장으로 가죠. 아, 그 책상이 아니고 그의 침대, 그죠? 침대 끝자리에 앉아 있곤 했다. 자, 또 나왔네. 쉼표 사이에 ing. 이제는 안 봐도 알죠? 분사구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다 점을 뚫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분사구문은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문법 문제야. 펀치드랑 펀칭이다. 그럼 그 능동이랑 수동 구별은 역시 뒤에 명사 있는지 없는지로 구별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침대에서 구멍을 뚫곤 했어. 뭐 하면서? 닷들을 구멍을 뚫으면서. 자, 그리고 웬인데 선생님 이거 제가 이거 쉼표 웬으로 봤다죠? 잘했죠?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쉼표 웬은 앞에 있는 게 어떤 시간이 나와야 돼요. 시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when 요 단계 이렇게 나왔을 때 관계 부사의 계속 적용법으로 보는 건데 이건 그냥 아까 말했듯이 이걸 그냥 저기 뭐지 분사구문으로 앞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부사구로 보시는 부사절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의인화, 즉 물주구문이 나오죠. 럼블링, 우르르르, 그죠? 뭐예요, 럼블링? 우르르르. 웨건, 마차죠. 마차의 우르르르 on the cobblestone outside. 밖에 있는 cobblestones. 이게 이제 바닥에 포장도로가 자갈처럼 돼 있는 거야. 거기를 이제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르르르 소리가 나는 겁니다. 됐죠? 이게 told. 말하죠. 그에게 뭐라고? 아침이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니까 had come. 우선 대과거 시제 있는데 이거는 과거시 빨리 찾아야죠. 여기 있죠? 아침이 와야 아침이 왔다고 말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나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이게 우리 첫 차 버스 소리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오르르 우르르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그한테 아침이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지금 보시면 뭐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단락까지 봤는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루이스가 한이 되게 열정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정이라는 패션이란 단어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열정이란 단어.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아까 전장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지시어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시어가 딱두 개가 있어. 하나는 캡틴 발비어랑 루이스, 이거랑 캡틴 발비어 체계, 그 다음에 루이스의 체계, 요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알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됐죠? 근데 좀 문제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캡틴은 다 캡틴이라고 써져요. 히로 나오는 거는 다 루이스입니다. 이거 좀 그래. 예,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문제 나올 게, 글쎄, 내용 문제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순서. 예. Gradually, 점차적으로, 루이스는 manage to. 자, manage to는 조심해야죠, 뜻을. 간신히 해내다. Simplify, 단순화를 간신히 해냈어. Captain Barbier's 시스템을. 그죠? 자, 그래서 이, 그, 발음 기호를 읽는 거, 발음 기호로 점과 대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 캡틴 발비어의 시스템을 간단하게는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 나오면 안 돼. 간단화 성공. 하지만 걔가 satisfied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ED는 감정동사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얘가 열심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이걸 되게 편하게 쓸까라고 해서 그 밑에 보시면 The dotted symbol he came up with were never simple enou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선 명주동 하나 있는데, 명주동을 보고 이제 조심해야 될게 바로 얘예요. 얘. 자, 주어가 보시면 dotted symbol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was가 아니고 were를 쓴다는 거, 이거 명주동에서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알죠? came up with는 그리고 중요한 뜻이 있죠? 바로 떠올리다, 떠오르다. 그가 떠오른 dotted symbol, 점으로 이루어진 그런 문양들은 충분히죠, 부사죠. 심플하지 않았대요. 그죠? 그러니까 점으로 이루어진 저 뭐죠? 발음 기호 체제를 얘도 만들어 내긴 했는데 물론 단순화가 된건 맞아. 캡틴 발비어의 그 음가에 비해서는, 그죠? Sometimes 그는 shouted, 소리 질렀어, in frustration. 자, 좌절해서, and ripped onto the shred. 자, ripped to the shred. 이러면은 이게 그, shred, 분쇄기로 찢어버리다. 이런 겁니다. 자, the paper, 명사, he was working on, 주동. 요 정도는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가, 여기 on이 계속이란 뜻이 있어. Go on to the next page 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죠? 계속해 주세요. 그게 바로 여기는 on이야. He was working on이라 그러면 그가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종이를 shred로 찢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성공했다. 이거 아닌 거. 항상 성공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알아둘게요. 됐죠? 자, 다음에 then an idea came to him, an idea for an entirely different approach. It seems so obvious. Why hadn't he thought of it befo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얘가 좀 어려웠던 일을 보고 말하고, 여기부터 이제 실제로, 이, 루이스가 쓴그 글이 나오죠. 그죠? 루이스가 아니, 글이 아니고, 루이스가 쓴 방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 들어갈 위치는 좀 알아봅시다. 들어갈 위치 꼭 정해주시고,
했더니 한 아이디어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에 자, it seems that, it seems 이렇게 나와죠. 그렇죠? 그것은 보인다. 당연히 이형식 동사니까 너무 명백해 보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명백한이란 이거 단어는 꼭 한번 알아둬요. 명백한. 자, 그 다음에 왜 그걸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할 때 여기 과거 시제 나온, 아니, 대과거 시제에 쓴다는 거 뭐 요 정도만 살짝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시 가르키는 건 여기 있는 이 아이디어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캡틴 Barbier's system was were based on sound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차이가 나오니까 꼭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우선 캡틴 Barbier는 음운가, 그죠? 음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다. 특히 발음 기호를 그대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발음이 여러 가지로 나면은 거기에 맞는 그 표시를 다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that was the problem. 문제가 바로 뭐다? 소리에 기반을 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프랑스어는 소리가 되게 많나 봐요. 그죠? There were so many sounds in the French language. 프랑스어에는 되게 많은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지금 철자로 쓰면은 그걸 되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발음 기호로만 써 있는 문장 보고 우리가 알아들으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ith sonography 이게 이제 얘가 한 거죠. 그죠? Captain Barbier's는 a dozen or more 요게 요렇게 되는 거야. 여기 사이에 that이 생략되어 있고요. dozen 하면 원래 이거 찾아보시면 12개의 이 정도로 되는데 아무튼 수십 개 이 정도쯤 됩니다. 아니, 수십 개가 아니고 10여 개 10여 개 정도가 더슨으로 보시면 돼요. 10개 왔다리 갔다리쯤. 그죠? 그래서 10여 개 점들 또는 더 많은 점들은 might be needed. 어허이 수동태네. 그지? 수동태는 여기까지만 해도 완벽한 문장인 거 알고요. 그러니까 이 to는 하기 위해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문장 완벽하니까 문장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라는 거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여 개 또는 그 이상의 점들은 might be needed, 필요로 될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represent, 대표하기 위해서 one syllable, 한 음속가죠, 그죠? 예를 들면 으엉,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으엉,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막 점과 대시로 막 표현을 하는 거 이건 이걸 으엉이라고 읽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그럼 이거를 딱 대면은 으엉 이렇게 발음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됐죠? 또는 as many as 에즈 에즈? 첫 번째 에즈 없애고 두 번째 에즈 앞에서 자르기로 했었죠. 그죠? 이거는 이게 많이 생략이 사실은 돼 있는 거예요. 뭐 생략이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만큼이니까 hundreds that 그죠? 100개의 that만큼 많이 여기죠? might be needed 그죠? 필요로 될 것이다. for a single word 단 하나의 단어에서는 그죠? 예를 들면 뭐 sensitive 이랬어요. 그러면 sensitive 해가지고 막 하나마다 20자씩 써야 돼. 그럼 sensitive 하나 쓰는데 점 100개 찍어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단점을 보완했어. 자, 역시 이게 이제 단점이 나왔으니까 단점에 대한 보완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뭘로 나온다? 순서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순서 문제 조심합시다. 소리 대신에 suppose 동사로 시작했다. 이거는 명령문이다. 가정해봐라. 뭘 가정해봐라? that and that's symbols. 아, that과 that's. 이거 우선 얘 거 책이죠. 캡틴 바바리아의 체어의 그런 상징들이 represent. 이거를 나타낸다고 한번 가정해봐라. 이런 겁니다. 바로 알파벳에 레터 편지하지 마시고 글자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봐라. 즉,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무조건 A라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the alphabet, 그 알파벳이 would be so much easier to work wit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비교급이니까 비교급 앞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거 훨씬으로 해석되는 much를 very로 못 쓴다는 거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 형용사 다음에 나온 to 부정사니까 뭐 하기에 위드까지 달려있으니까 뭐 함께 작업하기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of course 당연히 루이스는 could not simply have
딱 보자마자 여러분 가지다 먼저 떠오르시면 위험해요. 헤븐은 항상 5형식 생각하시고 사역동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역동사가 티가 나려면 원래 have 다음에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 경우는 조금 아니죠. 목적어 주고 목적격 보호 이렇게 준다는 거지. 그지? 당연히 루이스는 단순히 시키다죠. 그래서 시키다. 하나의 점이 A를 아까 보여줬 stand for 나타내게 사역동사라서 to 부정사나 ing 둘 다 안 돼요. 동사 원형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의 점이 A를 나타나게 했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두 개는 B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B. 이거 아니야. And so on. 계속해서. 라는 거죠. 그죠? That way. 그 방법으로 라는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부사입니다. 예, 이거가 뭐냐. 바로 하나로 A, 두 개로 B. 이런 거 보고 찍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blind readers는 would have to count.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까다로운데 한번 볼게요. have to가 해야 한다. count가 세다. 그래서 have to count 하면 세야 한다예요. 난 would를 붙여 뭐 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실제로 보시면 그래서 letter z 이 z라는 거를 읽기 위해서는 26개의 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영어는 26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죠? 예, 자음이 아니고 26개의 그런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거기서 맨 마지막에 있는 Z는 26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찍니 안 찍니? 지금 그렇게 안 찍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would 뜻이 바로 가정법의 의미를 가지고 바로 텐데로 해석하시면 너무 예뻐요. 근데 이렇게 해주긴 좀 어렵겠죠. 아마 학교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26개만 필요했냐. 그럼 A부터 Z까지 해서 그래 26개 그래 옛날보다 더 낫다 이거지. 근데 26개로도 부족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첫 번째 바로 추가적인 점들이 필요로 됐을 텐데 역시 지금 아니니까 텐데로 하시는 게 좋아. All numbers. 그래 숫자도 써야 되잖아. 우리 10진법이니까 그래도 1에서 10까지는 써줘야지. 그리고 또 뭐도? Punctuation marks. 바로 구두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쉼표, 마침표, 따옴표, 쌍따옴표 다 들어간다는 거. 이런 거에도 그러면 써야 되냐? 라는 거죠. 그죠? 점자를 가지고 어떻게 나타내냐? 몇 개를 찍을 건데 그러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음가를 저걸로 글자가로 바꿨다는 것 뿐이지 나머지 똑같아지기 때문에 별로겠죠.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사실은 여기가 이게 쉼표다. 이거 좀 조심할게요. 왜냐면 but 하지만 이거 있죠. 그죠? 하, 역시 순서 문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But now that he had changed his thinking 이라도 있고요. 여기 now that 이거 자체가 접속사예요. 무슨 접속사인지 알고 있나? now that 이제 뭐뭐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그가 그의 생각을 바꿨으니까 대과거네요. 먼저 생각을 바꾸고 그게 이제 루이스를 made real progress 진짜 진보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대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가 나오는 거 아마 뭐가 먼저 있는 일인지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He 그는 invented 개발했어요. A simple code를 드디어 얘는 코드라는 걸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 있었던 캡틴 버버리에는 대시와 단만 가지고 한번 글을 써봤는데 이번에 이 루이스란 애는 코드를 개발한 거야. 자, 됐나는데 앞에 명사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인데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여기까지는 뻔하죠. 주격관계대명사 중에서도 allow가 동사야. 그럼 5형식이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가져와요. 어때요? 이런 것까지 그냥 한번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with the space of fingertip. fingertip의 공간 안에서야 with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에서 알파벳의 어떤 글자도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하는 심플한 코드를 개발했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도 ABCD를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개발을 해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t the beginning of the fall term 1824년. 자, fall term이라면 가을 학기죠? 뭔지 잘 모를 겁니다. 가을 학기.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1824년 가을 학기의 시작 무렵에서 그는 was ready to 보여줄 준비가 됐겠죠. 이제 demonstrate. 자, 이걸 시위하다로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연하다로 외워야 돼요. demonstrate 자체가 내가 가진 것을 보여준다는 뜻이야. 그 방법이 경로면은 시위가 되겠고. 그죠? 좀 별로죠. 그래서 어떤 뭐 연구실이다 그러면 시연이 되겠죠. It's new system. 이것도 그 저기 루이스 거 시스템을 보고 말하죠. 언제? 1824년 가을 학기 때.
오케이. He had been working on it for 3 years. 걔는 거기에 3년 동안이나 작업을 head plus pp인데 b plus ing도 있네. 그다음 working on 아까 on이 계속이란 의미니까. 자,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과거에도 진행을 하고 있었던 뜻이에요. 자, 이거를 이해가 안 되시면 현재 완료를 한번 같이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뭐냐? have been pp인데 이게 어떤 시냐면 pp라 ing 과거부터 한 일이 현재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과거를 썼다는 말은 뭐야? 대과거에 했던 일이 과거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연구를 시작한 건 언제? 1821년. 요거 여기서 3 빼면 되잖아요. 그죠? 3 빼면 되나? 그런가? 아닌가? 3년을 정확히 치면은 1822년 가을이 되긴 하는데, 이거 문제 나오면 좀 빡치겠는데? 됐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but 여기부터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가정을 하나 한 다음에, 하지만 걔는 진짜 그 진보를 이뤘어요.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순서 문제 조심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여기 first. 이렇게 나와가지고 first 나온 부분부터는 순서 문제를 안 줘. 설마 first, second 이거 못 맞추겠니? 그래서 잘 안 줍니다. 어디 봅시다. 그래서 he asked for, 그는 요청했어요. 미팅을 누구랑? school's director, 그 Dr. Figner, 그죠? Figner인 뭐 교감인가? 네, 교감하고 이거를 저 한번 인터뷰를 예측을 했어요. 그죠? 루이스는 앉아있어요. a big armchair, 그죠? 이렇게 의자인데 여기 팔걸이 있는 의자. 왠지 소파 같은 느낌 아닌가? 모르겠다. 자, 요런 느낌이죠. 그죠? 여기 앉아있대요. 근데 opposite이라고 하는 거 품사 조심하셔야 된다. opposite은 바로 형용사예요. opposite rule, 반대의 rule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형용사라서 그냥 요렇게 치는 게 맞습니다. 피그너스 데스크의 반대편에 있는 암체어에 앉았어요 라고 하는 거. 자, 한 곳을 바라봤다 이거 안 돼. 한 곳을 바라본 게 아니고 서로를 바라본 거죠. 그죠? 그죠, 그죠? 요 정도. 어퍼짓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그 뒤가 사실은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 그러면, a writing board and paper on his lap. A stylus in his hand.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병렬이야? 뭐야, 이거? 자, 이게 사실은 두 개가 둘 다 분사구문인 거예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한번 같이 보실게. 분사구문은 주어랑 저 앞에 주어가 다른데, 아무튼 주어랑 그 부사절의 주어가 다르면 부사절의 주어를 생략한다고 했는데 얘는 생략 안 되죠. 같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데 이번에 붙일 동사 바로 빙입니다. 네, 여기 ing 붙어서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빙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쓰는 보드와 페이퍼가 그의 무릎 위에 있으면서 이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스타일러스는 그의 손 안에 있으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됐죠? 면서 때보단 면서가 좀 이쁘지 않나? 자, 이번에 있는 에스크는 오랜만이네. 5형식. 그죠? 네, OC. 그래서 목적보호 하게 요청하다겠죠? 감독한테 요청했대요. Select passage from a book. 이거 이 책에서 한번 아무 지문이나 한번 골라봐봐. 이렇게 한번 말한 겁니다. 자, 에스크는 to 온다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책은 책인데 어떤 책? Any book he choose. 그가 고른 어떤 책이든지 골라서 패세지를 골라봐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거? 루이스가 말한 거야. Read from it. 그걸로부터 한번 읽어봐.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라고 받는 겁니다. 그죠? 확실은 해야지. 그죠? 당연하지. 자, 그랬더니 이 피그너 누구니? 그렇죠. 교장이죠. 교감이죠. 교감. 교감은 꺼내 들었어요. 북을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됐죠. 자, 루이스는 went over. 이렇게 구부리다는 뭐냐면 우리 아까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판자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저 구멍 뚫으려고 한 건 알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수그려야지. 그죠? 수그렸다. His writing board. 그 여기 쓰는 판 위에 쓰러졌대요. And paper. 페이퍼 위에도.
예, 쓰러졌다 뭐 이렇게 쿵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책상에 이렇게 쓱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이놈의 분사구문 지겹지도 않나 봐. 쉼표하고 이게 이만큼이 분사구문이에요. His hand랑 여기 있는 Louis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생략을 못했는데 그래도 분사구문이니까 ing는 붙였어야지, 그죠? 그래서 punched the dot, 그죠? 그가 닷을 뚫을 때 그의 손은 뭐 날고 있어. 다는 아니죠. 때 때문이면서, 그죠? 날면서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 교장이 아무 책이나 꺼내가지고 이걸 읽고 있는 거죠. 이 패러그래프 자체를, 그죠? 우리의 기말고사 성적은 무조건 오를 거야. 중간고사보단 더 오르겠지만 중간고사도 잘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걸 이렇게 한글로 또박또박 읽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걸 무릎에다가 딱 대고 몰빵꾸를 뚫어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됐죠? After a few lines. 자, lines는 셀수 있기 때문에 리를 안 되는 거 너무 쉽죠, 그죠? He told Pignall, 원장님한테 말했어요. You can read faster. 자신감이 붙었죠, 그죠? 넌 조금 더 빠르게 읽어도 돼. 자, 여기서 you가 바로 Pignall예요. 요건 좀꼭 알아둘게요. 이번에 지시 대명사 문제가 아까는 둘밖에 없었거든? 네,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 셋이 됐어요, 그죠? 바로 피그너라는 거 하는 아저씨가 또 왔겠죠, 그죠? 자, 그래서 피그너 finished reading the passage. 자, finish 보자마자 우리 뭐 생각해야 돼? fucking mega pass 생각해서 ing 가야 돼. 어때, 어때, 어때? 이 정도 능력은 좀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그너는 읽는 걸 끝냈대. 패시지 읽는 걸 끝냈대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교감이 읽는 걸다 끝냈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 with 뭐 없이 hesitating. 자, 이거 단어 좀 조심할게요. 망설임 없이. 루이스는 red. 이거 과거형인 거 알죠, 그죠? 여기 설마 이거 써 있어서 틀리면 진짜 똥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과거형이랑 읽었대요. Every word, S 안 붙는 거 조심합시다. Every word를 읽어냈대. 응? word가 명사인데 그 뒤에 뭐가 나왔니? 그럼 주동 나왔지, 그죠? 그가 받아 적었던. 역시 얘도 루이스겠죠? 그죠? 근데 그가 받아 적은 거라고 보긴 좀 그렇고, 빵꾸를 막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죠? 걔가 말하는 걸 라이브로 받아서 이렇게 뽕뽕뽕뽕 뚫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걔가 그걸 읽어주는 거야. At the about the same speed, 거의 같은 속도로 as a director has read them, 그죠? head plus pp네요. 그 대과거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알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는 문법이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바로 여기는 as예요. 뭐, 이 애주 뭐지? 때 때문에 면서로서처럼 만큼 중에 뭘까? 이건 바로 사실은 만큼이에요. 선생님, 만큼은 애지애지 아니었어요? 애지 형용사 나오면 그 애지를 그렇게 봐가지고 뒤에 있는 애지를 찾아가지고 잘라서 해석하는 그 만큼 아니에요? 아니에요. 얘는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왜 유사관계 대명사라고 하냐면 앞에는 더 세임 명사 꼭 있어야 돼요. 더 세임 명사, 더 세임 명사. 그래서 같은 스피드, 뭐와 같은 the director had read them, 그것들을 읽었던 것, 아까 이 교감이 읽어줬잖아, 그죠? 그만큼 같은 속도로 바로 읽을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좀 놀라웠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막그 임의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as를, 여기 있는 as가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유사관계대명사 이거 찾는 거, 뭐 찾는 법은 쉬워요. 사실 더 쌤으로 문장이 시작하고 그 단어 바로 뒤에 에즈가 붙으면 이렇게 해석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큼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받아 적었던 노트를 막 읽는 거야. 근데 그 읽는 속도가 아까 그 교감이 읽었던 속도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만약에 영장 나오면 근데 진짜 좀 환장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조금 빡셉니다. 자, 피그너는 couldn't believe his ears. 그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놀랬다는 거알수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놓고 이제 화자의 심경 변화가 나온다. 심경 변화. 아까 막잘안돼 가지고 막 빡쳤죠? 그 프러스트레이트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본문에 나와서 데스퍼레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데스퍼레이트, 둘다 절망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괜찮아진, 뭐 희망을 가진, 뭐 이런 거죠. 놀라운, 뭐 원더풀,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심경의 변화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만 아니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잘 해봅시다. 그래서 귀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픽 아웃, 집었어요. 다른 책을. 자, 여기 히 누구야? 이거 오랜만에 히가 피그너인가 한번 발견했죠, 그죠?
다른 패세지를 그리고 물어봤어요. 또 오영시겠지 뭐. 루이스 그렇지.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 이게 이제 OC가 되겠네요. 에스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에스크는 오형식이고 목적어에 목적 부어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투부정사 나온다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한 번 더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내용 문제로 나오면 단박에 믿었다. 이거 아니야. 단박에 믿었다 이러지 않아요. 한 번 더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까다로운데, Then, 그리고 나서, Raising Promise Desk with the Burst of Emotion, 쉼표하고 The Director, 그 교감이죠, 그죠? 어이구, 이것도 역시 분사구문이긴 한데, 분사구문 중에서 특히 Raise, Rise, 요거 아셔야죠, 그죠? 자, 이거는 타동사라서 뒤에 명사가 와야 돼. 기르다, 들어올리다, Raising은 오르다, 겠죠, 그죠? 그래서, 한 쿰의 이 뭐, Burst 하면 폭발이죠, 그죠? 바로 감정의 폭발과 함께 그의 데스크에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rector는 embraced Louis and praised him 이라고 됐습니다. 됐죠? Embrace 껴안다. 요거 보시면 되겠어요. 심경 꼭 나올 것 같고요. 심경하고 우리 순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거 보면 Louis was just 15 years old when he demonstrated the first workable form of his system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루이스는 단지 15살이었어요. 뭐 할 때? 그가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첫 번째 workable form. 이것도 좀 조심합시다. 첫 번째 form이 아니고 첫 번째 이용 가능한 form of his system을 이렇게 시연했던 게 겨우 15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During the next few years. 자, during 뒤에 문자 나오는 거 알죠? 그죠? 그래서 few years 셀 수 있으니까 few 쓰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몇 년, 다음 몇 년 동안 그는 continue to improve, 예, 향상시키는 걸 계속했어요. add, 더하는 걸 계속했어요. 이거 두 개. 어디다가? to his system에다가. 하지만, 자, 뭔가 더하긴 더했지만 이전에 걔는 이미 정수를 가지고 있었다. 그게 바로 요거죠, 그죠? He had devised. 자, 고안하다라고 하는 요 단어 꼭 알아둬야 돼요. 이거 device랑 자주 나와. 이거는 장치란 뜻이야. 고안하다. 이미 고안해놨죠, 그죠? 이렇게 더하기도 전에 이미 고안해놨어요. 바로 basic alphabet을. 자, 됐나 안에 앞에 명사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 대명사. would open. 자, 또 의인법이 나왔죠, 그죠? 바로 이 베이직 알파벳은 열어준대. Doors of Learning. 이 배움의 문을 열어준대요. To the blind people의 all over the world. 자, 그래서 이미 고안을 해놓고 난 다음에 요걸 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at first, 처음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그 이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시스템으로 변천을 해갔냐가 이제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는 사용했대요. that, 그죠? 점들을 사용했대요. 근데 ed부터인데 with 전체 나온 것만 봐도 pp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혼합된 이에요. 뭐랑 혼합된? small dashes, 즉 점이 있는데 이거랑 이렇게 혼합된 걸 사용을 했대요. 처음에는 이거 내용 문제 좀 많이 나오니까 조심할게요. but as his system was put to use. 자, put to use 하면은 사용하다, 사용에 놓이다 라는 건데 was put to use니까 사용에 놓여졌을 때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수동태야. 그는 발견했어. that dashes 이 dash들이 이 점하고 dash들이 were difficult 어렵대요. to engrave 자, engrave 새기다죠. with the stylus 스타일러스로 새기기가 좀 빡세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죠? while sensitive to touch 그죠? 만지기에는 sensitive, 민감했을지라도 라는 거죠. 이거 왜 지라도라고 적겠냐면 쉼표 쉼표이기 때문에 while은 문장 처음으로 가야 되는데 문장 처음으로 갔을 때 while이 진행형하고 오지 않으면 비록 머물지라도라고 해석된다. 그죠? 그래서 이 터치에 민감했을지라도. 그래서 이거 내용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조심해야 돼. 그죠? 네,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eventually 결국은 걔가 대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죠? 쉼표 ing죠? 분사구문인데 뒤쪽에 있는 분사구문이라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perfecting 바로 완벽하게 했어요. 어느 알파벳을. 자, made up 딱 보자마자 pp인 거 알 수 있죠? 뒤에 오브가 있으니까요. 그죠? 완전히 구성됐어. 뭐로? not. 자, 그래서 처음에는 대시라는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뒤에는 다 점으로만으로 이루어진 걸 이제 상용화 시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인지
알았는데 넘겨보니까 아니네요. 자 마지막 줄 하나 더 있죠. 브랄리어의 시스템 심즈. 자 심 무조건 이형식인 거 아셔야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심플, 심플리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볼게요. At first, 그래서 처음에는 딱 봐도 간단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That is the true sign of its genius. 이게 바로 간단함. 요거 빈칸 나온다. 그죠? 간단함이야말로 바로 그의 지니어스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어때요? 뭐 금방 할 수 있겠죠. 그죠? 아. 자, 그래서 여기 변천사 받고 거기서 가장 간단한 건 바로 그 심플함이다. 점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죠? 이 정도 보면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Simple system. 그죠? 이 simple system은 exactly 바로 what Louis had spent 3 years trying to perfect. 이겁니다. 그죠? 어, 이 심플함이 바로 had spent 보내왔던 거죠. 3년. spend 시간 돈 in 원래 하는데라고 하는 in이 있었는데 이게 생략돼서 동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벽해지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3년이 걸린 겁니다. 됐죠? 이 바로 심플함을 하기 위해서 to begin with 처음에는 이란 뜻이죠. 루이스는 reduced 그냥 barbarous dot cluster. cluster는 군중이 군집이죠. 그죠? 이 바로 그 저기 뭐야 이 소리 음운을 기본으로 한 그죠? 요거를 줄이기만 좀 쉬운 걸로만 to basic unit 바로 기본 유닛으로만 줄이려고 해봤어요. 처음에는 자 small 이거 형용사인데 왜 명사의 뒤로 오죠? enough to가 같이 붙어있죠. small enough to fit 이게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베이징 유닛으로 줄이는 게 바로 얘 목적이었죠. 그죠? 자, within tip of finger 그죠? 핑거의 팁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 barbarous에 원래 있던 그 글자들은 핑거로 읽히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this unit 이것, 이 유닛, 이 단위 now known as 요거 어차피 이거 삽입이니까 문제 앞으로 빼서 해석해볼까요? 어차피 분사구문이죠? PP로 시작했으니까 Brillial Cell로 알려진 지금은 Brillial의 Cell로 알려졌대요. 이 단위가 그러니까 Barbarous의 Dot Cluster를 Basic Unit으로 줄인 게 바로 Brillial의 Cell로 지금 알려졌대. 이거는 가지고 있대. Space를 공간을 가지고 있대요. for 6 dots 그죠? 2 across and 3 down 이게 뭔 말이냐면 2 across는 이렇게 된 게 두 개고 down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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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6 dots 여섯 개의 칸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죠? Within this cell, 이 cell 안에 루이스는 worked out 이렇게 그 뭐죠? 작업을 했대요. Different arrangement of the dots. 그죠? 이렇게 배열을 이제 다르게 한 겁니다. 다츠에. 자, 그래서 each dot, each 다음에는 단수 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Each dot, dot pattern은 represented 대표를 한대요. 바로 letter와 alphabet을 됐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뭐 하나 칠해져 있으면 A, 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B, 뭐 이런 식으로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화를 시킨 거죠. 그죠? Add used today. 이거는 역시 분사구문이죠. 사용되면서 The first 10 characters of the system represent the first 10 letters of the alphabet and 10 numerals 라고 돼 있네요. 나도 처음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첫 번째 10개의 글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바로 A부터 저기까지입니다. J까지예요. A, B, C, D, E, F, G, H, I, J까지. J까지가 10개거든? 10개를 먼저 만들어. 이렇게 6개 칸인 중에서 여기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예를 들면 A는 여기야. B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C는 뭐냐면 여기야. 이게 C야. 됐죠? 그래서 A, B, C, D, F, G, H, I, J, K, J까지 했어. 그럼 여기가 이제 K가 되잖아요. K. 그죠? 이 K는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면 여기에요. Additional letters are formed. 자, 추가적인 거. A부터 J까지는 이걸 외워야 돼. A는 여기 찍는다. B는 여기 찍는다. C는 이렇게 찍는다. 이건 다 외워야 돼. 그죠? 추가적인 단어들. K는 어떻게 한다? are formed, 형성된다. 뭐에 의해서? adding dots. 바로 dots을 추가하는 거. 뭐 at the bottom of cells. 바로
맨 아래에 있는 여기 두 칸 있죠? 여기다가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K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랑 이렇게야. 이게 K야. 됐어요? 이게 K입니다. 뭐 그래서 J까지 한번 볼까요? J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야.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26, 25, 24, 23, 22, 21, 25 바로 T는 T가 20번째거든?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요거 그죠? 이게 T예요. 그죠? T입니다. 그러면 U는 어떻게 생겼어요? 21번째죠. U는 이게 A인데 이거 더하면 K였어. 요거 하나 더 더하면 U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었다. A, B, C, D, E, F, G를. 그죠? 그렇게 하면은 딱 26개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숫자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도. 숫자도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1은 이렇게 쓰네. 이게 1이 아 이게 0이구나. 0. 그다음에 오 이건 A랑 똑같은데? 아, 맨 처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표시한다고 이렇게 한번 찍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다 숫자가 됩니다. 네. 1은 여기네. 2가 역시 똑같아요. 3은 이거 C랑 똑같죠. 근데 앞에다가 나 숫자 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개 아라빅 누멀스.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써지는 거고 숫자는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바로 뒤에다가 A, B, C, D 똑같이 써주면은 이게 10가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오, 되게 머리 좋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사용이 된다. 지금 사용되는 것처럼이니까요. Using this box 6-cell.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사용함으로써 분사구문이죠, 그죠? 자, 얘는 결국 worked out, 해결해냈대요. 바로 63 characters, 문자를 완성을 해놨다고 합니다. 63개, 그죠? 즉, 여기서는 알파벳뿐만 아니라 완전한 알파벳 26자, numbers 1에서 12죠, 그죠? 예, 요것도 punctuation symbols, 이 구두점이겠죠, 그죠? 구두점. 그 다음에 contractions, 이거는 부호란 뜻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부호는 이제 접속사를 보고 말해요. and나 but이나 요딴 거, 그죠? 이런 것도 만들었다. 그리고 some commonly used word. 이제는 아예 자주 사용되는 말들, this나 that 같은 것도 만들었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 여기까지가 우선 기본인 63이고, 그죠? 그다음 나중에는 musical notation, 바로 음표와 mathematical science, 수학 기호까지도 만들어냈다는 거, 이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내용 문제 이거는 뭐 거의 나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조심합시다. 자, for using his writing system에서 그는 adapted, adopted랑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거 채택했다. 이건 입양하다죠. device, 명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죠, 그죠? Valveo가 사용했던 것을 채택을 했습니다. To write sonography, sonography를 쓰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장치들을 채택을 했어요. 즉, 바비어컬 전혀 안 쓰고 버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바로 그루브드 슬레이트. 그죠? 나도 이거 그루브드 슬레이트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그리고 홀드인데 골드라고 나와 있냐? 자, 뭘 하는 거냐면 페이퍼를 잡아줄 거래요. 그죠? 페이퍼를 잡아주고 그다음에 슬라이딩 룰러 이거 자가 이렇게 왔다 이게 이 칸에 맞춰서 아마 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여기다 점자 이렇게 따다닥 찍고 이런 느낌일 걸? 그죠? 투 가이드 가이드하기 위해서 더 스타일러스 그 첨자 펜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걸 가이드해 주는 이런 철그 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는 were pierced. 피어스가 뚫타야. 그래서 were pierced 뚫려 있어요. by rail window. 즉 그러니까 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윈도우가 뚫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by positioning the stylus 여기다가 이 뚫려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이게 점을 갖다 대는 거. 왜냐면 여섯 칸으로 뚫려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뽕 뚫리는 거겠죠, 그죠? In this open 이런 그 칸에다가 갖다 댐에 의해서 blind person은 could punch 이제 이게 글을 쓰는 거야, 그죠? That 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Across the page 페이지를 통과해서 글을 쓸 수, 뚫을 수가 있었어. With precision 얘가 이제 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 자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정확함과 함께 이 구멍을 뚫을 수가 있었죠. Then slide The ruler. 어디로? Down. 아래로. 한줄다 썼으면 다음 줄로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까지 할수 있어요. 다음 그 라인으로. 문제는 뭐냐? 글을 쓰면 이제 이거를 읽는 쪽으로 써야겠죠? 그러면 The stylus는 produce depression. 이렇게 압을 남겼죠. 이렇게 꾹 찌르는 걸 남겼습니다. On the paper.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려면은 엠보싱, 오돌토도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뒤로 뒤집어서 이걸 읽는 거잖아.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한 개인은 write 써야 되죠. right to left. 우리는 left to right로 읽지만 얘는 쓸 때는 right to left로 써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And turn over, 돌립니다. paper를 in order to read it. 그것을 읽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읽으려면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